탈모가 이제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 여기 까졌던 요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잔털이 점점 굵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길게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기가 굉장히 많이 쳤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정말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만 다 자라면 좋겠는데, 이제 좀 굵어졌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심했는데, 심했던 부분이 그래도 회복은 되고 있는데, 제일 그래도 티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가늘어가지고, 야, 머리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자라는 것만 해도 개 기분이 좋았는데,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더 진해졌으면 막 정상처럼 됐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가 여기도 지금 막 솟아나고 있어요. 가운데도 정수리 쪽하고 쪽도 그렇고, 이 머리가 많이 비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막 솟아나고 있어요. 이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이제 머리카락이 올라오고 있어요. 역시 정수리 쪽이 아무래도 여기 위에가 제일 많이 효과를 보는 것 같고, 지금 앞머리 쪽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아직 숱이 이렇게 머리가 가늘다 보니까 티가 많이 안 나, 뭐 티는 많이 나지만 이제 정상 머리처럼 굵게 안 자라니까 조금 마음이 그러네요. 이쪽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여기 머리를 다 전체적으로 짧게 잘라야 되는지, 아니면 좀 해서 그냥 이렇게 올백을 하면 그나마 머리카락이 제일 있어 보여요, 이렇게. 여기 이제 머리카락들이 가려주니까, 이쪽엔 진짜, 어후, 여기 진짜 굵어지면 대박 날것 같은데. 야, 근데 이렇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나 대단한 것 같아. 이 정도까지 났으면 이게 또 굵어져 정상 머리처럼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야, 머리카락이 다시 나긴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계속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머리카락아, 살아나라.